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3장은 중생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3장은 성화를 위한 회개를 말하고 있다고 내가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이 구절을 선택을 했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모욕한 자는 중생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모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회 50년을 했든 60년을 했든 또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50살이 됐든 60살이 됐든 이런 영혼의 모욕을 한 번도 안 했다면은, 중생의 회개를 한 번도 안 했다면은 아직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직 엄마 뱃속에 그대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회 100년을 하고 일평생 목회를 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이 영혼의 모욕 한 번 안 한 사람, 중생의 회개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에요. 일단 사람이 태어나야 호적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일단 모욕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는 모욕을 통해서 태어나야 천국 호적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 개뿔어요. 중생의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회개를 강조하는 목사님들 많지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한다고, 기독교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말은 참 좋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설교 실패를 보느냐 하면은 그 방법론에서 실패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나라도 구하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사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방법론에서 실패를 다 봐버려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회개하는 거지? 뭘 회개하는 거지?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설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에 실패를 본 이유가 방법론에서 실패를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방법을 알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땅을 파라. 왜 파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파야 되느냐? 방법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하라. 좋다 그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반역을 들고 반기를 들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소리를요, 몹시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 많은 영혼들이. 그 모욕 그 영혼의 때를 베끼기 위해서 영혼들이 굉장히 갈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목사는 참목사다라고까지 규정할 정도로 이 성도들의 회개를 갈급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이냐? 무슨 죄를 회개를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 회개라는 말이 막연한 거예요. 우리 성주교회는 막연하지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또 중생을 원하는 사람은 교회로 몸 깨끗이 씻고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저기로다가 회개를 해라. 그 방향을 설정해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 회개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옆에서 기도하면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또 말을 해주고 그 얼마나 저 우리 교회 같은 그런 회개 전 세계에 없어요. 이런 교회 없어요. 은사를 받으면 그냥 그 은사를 가지고 제왕적 권위나 휘두르려고 그러고 무슨 무당처럼 호령이나 치고 다른 사람 죄인 취급하고 자기는 의인 취급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다 된 것처럼 모든 거 싹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는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사기나 치고 공갈이나 때리죠. 이 은사라고 하는 건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 영혼을 관찰하고 진료를 해서 말하자면 의사가 제대로 진단을 못하고 진료를 못하면 정확한 수술 방법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진료를 해야 무슨 병에 걸렸다는 거, 뭐 약을 써야 될지 주사를 줘야 될지 수술을 해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전문 의사가 필요하려면은 전문 의사 노릇을 하려면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호령호령을 치나요? 뭐 집을 바치라 하나요? 재물을 바치라 하나요? 응? 아니면 다 우리 교회 와야 산다고 다른 교회를 도둑질해서 끌어오나요? 그렇다고 내가 뭐 여러분들 앞에 막 교만을 떨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 권위를 막 내세우나요?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 병이 들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앙에 병들었다고 하나님께 설 때에는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서 다시 신앙 영혼이 회복되도록 가르쳐 나가고 이런 데 은사를 쓰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과시용으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은사는 성령께서 그렇게 쓰라고 주신 성령께서 내재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는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교주화시키질 않아요. 자기 권위를 다 쓰질 않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지만 성도들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권세를 다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가짜 은사를 가지고 어디서 기도하다가 귀신의 음성 좀 들었는지 체면술에 가서 뭘 좀 배웠는지 아니면 마술 좀 행하는지 자기 말에 순종해야 축복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버린다? 그 사람은 절대로 은사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 성령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것을. 근데 또 사람들은 호령호령 그 목사를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고 거기다 돈도 많이 바쳐요. 뭐 하란 대로 다 하죠 뭐. 그래서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중생의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천국 호적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천국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우리 몸은 땀이나 아니면 먼지나 뭐다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 때가 끼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모욕을 해야 되고 손도 발도 머리도 감고 다 씻어야 되지요. 근데 영혼의 때는 어떻게 묻느냐 하면은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가 영혼의 때로 다 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더러운 영혼. 육신의 죄 때문에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영혼과 거룩한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씻으라는 거예요. 씻어. 나만 장군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더니 노발대발. 거기에 있는 맞아 신복들이 말이죠.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그 병을 낫기 위해서는 선자가 시킨 대로 해야 될 판국인데
아이, 씻어서 깨끗이 하라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노할 일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면 다 싫어해.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라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국에서 거룩한 성도들과 거룩한 생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혼과 거룩한 천국에서 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는 좀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해서 나를 만나자. 거룩하게 씻으면 거룩한 천국에 들어와서 거룩한 나를 만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남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왜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책망을 안 들으려고 그래.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 목사들이 그래서 버림당한 거예요. 자기는 절대 책망 안 들어요. 책망됐다면 감히 어디 목사한테, 감히 어디라고. 그 권위주의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목사 안수 받았으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다 감이란 소리를 써요. 또 자기 죄 지적해준 사람 원수로 삼아버리죠. 그러면서 나머지는 지적 잘해요. 욕설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내가면서 지적 잘하죠. 안 뜯어 고쳤다면 원수가 돼버리죠. 무시했다면 원수 돼버리죠. 왜 자기도 안 고치면서 왜 지도자 노릇을 해요? 자기가 먼저 지켜 해가면서 자기도 책망을 좋아하면서 책망해 주기를 바라면서 목회를 해야죠. 밑에서 찍을 때 그래야 남을 책망하죠. 왜 근데 자기는 책망 안 들으려고 하면서 우리 전 누구 목사 젊은 여자한테 가가지고 나 오늘 저녁 너하고 하룻밤 자고 싶다. 빤스 내려라. 그럼 내리면 내 교인이고 아니면 똥이다. 남신도 얘기해. 인감 증명하고 도장 뜨갖고 와. 뛰어오면은 내 성도고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똥이다. 그렇게 자기가 해놓고 그걸 갖다 이제 고발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인신 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에게 고발해가지고 한 사람은 150만 원 벌금, 한 사람은 200만 원 벌금 받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거 비난했다고 어떤 뭐 전후 사정을 다 떼어버리고 그것만 얘기해서 비난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예를 들 것 없어. 그 예를 들어요. 결국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것도 고소해가지고 한 사람 150만 원 벌금, 200만 원 벌금을 하고 자기는 또 선거 위반법에 걸려가지고 또 이번에 들어갔다가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다가 뭐 뭔가 했더니 이번에는 또 뭐 집행유예 뭐 2년에다가 뭐 해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비율을 적절한 비율을 잘못됐다 하고 사과해버리면 될 것을 왜 그걸 비난했다고 고소를 해요? 이번 2018년 8월 달에 나온 기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절대 자기는 책만 안 듣고 비난 안 받고 남한테 존경만 받고 칭찬만 듣고 추앙만 받고 그렇게 목회하려고 그러면 그 목사 그 자질 있는 거예요? 목사 자질 없죠. 그리고 자기가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 때 이명박 안 찍은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 다 지워버리겠다.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명박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리겠다는 성경구절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좋다고 아멘하면 해요. 할렐루야 아멘아멘 하면서 그런 구절이 있으면 난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예수 왜 믿어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아 이명박 안 찍을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는 거죠. 꼭 이명박이 찍어야 돼요. 그리고 또 생명책 이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생명책 이름 지워버린다는데 그 생명책 이름 어디 가서 어떻게 지워요? 자기가 죽었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지우고 내려올라나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무시하고 가서 하나님 생명책 좀 이리 주시오. 이명박 안 찍은 사람 생명책 지워버리겠어. 그러고 가서 그러면 예수님께 생명책 내줄까요? 그래라 잘했다. 참 너 잘했다. 얼른 지워버려라. 아 그렇게 할까요? 참 이거 목사들이 말이죠. 뭐 제왕적 국회 국회 해산하고 계속 외쳐왔었죠. 국회 해산하라고. 근데 뭐 교회 안에가 제왕적 뭐 개 제왕적 권위가 있어. 제왕적 권위가. 이건 목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입니다. 내가 이 제림 예수다 하는 그런 노골적인 사람도 있지만요. 이것도 다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명박 안 찍은다고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워요. 그 말이 되는 소리요? 아 그런데도 문제는 아멘 할렐루야 입이 떨어지게 장안이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 맹신맹정의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은요. 종 그대로 종이에요. 종. 하인이에요. 하인.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구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밑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하인. 어쨌든지 간에 중생하지 아니하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목회자라고 유명인사급 목회자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인 줄 아세요? 뭐 수십 년 목회했다고 큰 대교회 목사라고 수십만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고 그런 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할까요? 사람은 인정하겠죠. 절대 인정 안 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오르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이 혹시라도 삭제될까 봐서 지워질까 봐서 날마다 날마다 또 손 닦고 발 닦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탁 죄 지은 현장에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행동으로 고치고 회개하고 행동으로 고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과 비교해보고 그래가면서 성경을 항상 자기 눈앞에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성경과 자기 행위를 비교해보면서 나쁜 성격도 고치고 자기 욕심도 사심도 버리고 시기 질투도 버리고 음란한 마음도 버리고 예? 모든 것을 마저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책에서 이름이 안 지워져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늙어 죽을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구원 얻을지 안 구원 얻을지는 예수 앞에 서봐야 하는 거고 늙어 죽을 때 그 죽음 순간까지 그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면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의 색깔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고 또 소리는 들려요. 눈에 안 보이고 색깔도 없어요. 아주 투명하지요. 바람같이 투명한 거 어딨어요? 매미 같은 태풍, 볼라뱀 같은 태풍, 이번 같은 그런 큰 태풍이 와도 그 태풍이 얼마나 투명하든지 그 태풍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 태풍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방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니까 보이죠. 어디에서 발언했다가 어디로 통과해서 어디로 갈 거다 뭐 방향을 알잖아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의 우주에서 이제 보는 태풍이 형성하고 있는 태풍의 눈을 따라서 방향 진로를 갖다가 예측해 보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 평상시에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살 때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의 방향 몰라요. 이쪽으로 불었다 저쪽으로 불었다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하기 때문에 방향 잘 몰라요. 바람이 불기는 분명히 바람이란 존재는 있어요. 그런데 색깔도 안 보이고 색깔도 없고 눈에도 안 보이고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여. 그런데 분명히 바람은 존재해. 그게 뭐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이러하다. 바람 같다. 바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 바람처럼 눈에 안 보이고 또 색깔이 안 보이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사는 거예요. 투명한 삶.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자기가 성령 받 최면술을 배워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샥 하면 사람 접어지고 샥 또 먼저 빠지고 뭐 그래가면서 그냥 자기 색깔을 다 드러내고 사람 눈으로 보게끔 하려고 난리를 대고 인기에다가 돈과 권력에다가 뭐 재물에다가 갈취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팍 했는데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하고 잔잠해요. 드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바람이 자기 드러낸 거 봤어요. 소리는 들려요. 근데 안 드러내요 자기를. 색깔도 안 드러내고 형체도 안 드러내요. 바람의 형체 봤어요. 바람이 어떻게 생긴 거 아는 사람 있어요? 바람이 어떻게 생긴 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투명한 삶을 살아요. 바람처럼. 그 움직인 걸 봐서 알아. 바람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알려면은 그 사물의 움직임을 보면 알아. 사물의 움직임을. 그 바람이 센지 안 센지 사물의 움직임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의 존재를 알려면은 그 사물의 움직임을 보면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 중생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사람 행동에서 나타나, 행동에서. 항상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고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거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떠들어대고 막 요란스럽질 않아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아요. 그 행동을 보면 알아. 그래서 너희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그 행동을 보라고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뭐 뭘 따게, 이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악한 그 은사의 출처가 막이면은 막이 행동이 꼭 나와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불순하고 호령호령하고 무당같이 행해요. 무당. 꼭 무당같이 행하고 있어. 무당같이. 자기는 의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호령. 아주 명령하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돈을 좀 많이 주면 평강을 미치고 에스겔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에게 돈 아무것도 안 주게 되면은 저주를 하고 그래가면서 불안 공포를 심어주지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겠어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고향처럼 포근해요. 고향처럼 포근한 거예요. 자기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 드러내지 않아요. 죄 지을까 싶어서 벌벌벌 떨어요. 어쩌든 죄 안 지으려고.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이러다가 내가 버린다면 어떡하나. 항상 자기를 조심하고 자기를 살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거 첫째 교만이에요. 교만. 마귀의 특징이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저번 때 내가 설교하면서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8월 15일 날 그 연수하면서 어떻게 중국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정은과 북한 공산당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재인과 주사파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누워있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찌어다가 성경에 몇 번이나 있을까? 찌어다가 성경에 몇 번이나 있을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가 성경에 몇 번이나 있을까? 그 단어를 누가 사용했을까? 또 세 번째로 왜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와 목적이? 몇 번 나올까? 있을지어다가 몇 번 나올까? 누가 사용했을까? 왜 사용했을까? 그거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그것을. 찾아보니까 신구약 전체를 내가 찾아보니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는 빼고라도, 명하노니 빼고라도 있을지어다. 그건 바로 뭐예요?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언어잖아요. 그죠?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언어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썼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신구약에 있을지어다라고 써놓은 것이 몇 번 나오냐 하면은 딱 43번이 나와요. 43번. 그러면 43번 중에서 누가 있을지어다를 썼을까? 누가 썼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시편 122장 7절에서 한 번, 8절에서 한 번, 시편 125장 5절에서 한 번, 시편 128장 6절에서 한 번. 그래서 다윗이 네 번을 썼더라고요. 어떻게 썼느냐?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12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5장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128장 6절에 보면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는 찌로다지 찌어다는 아니지만 찌어다로 썼어요. 해줬어요. 그래서 다윗이가 네 번을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누가 또 찌어다를 사용했을까 하고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번 사용했어요. 그 많은 성경 66권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딱 세 번을 사용했는데 보니까 이사야 19장 25절. 그러니까 모세도 안 썼어요, 찌어다를. 여호수아도 안 썼어요. 아브라함 이상 야곱도 안 썼어요. 이사야 19장 25절에 보면은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다음에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또 에스겔 2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노그릇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러니까 명예를 꺼낼지어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찌어다를 사용하시는 게 딱 세 번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쓰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25절에 다리오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나오죠. 거기에서 한번 쓴 것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들로 오셨을 때에 그 성취된 것을 보고 또 있을지어다 쓴 게 한번 있어. 그거 빼고 나면은 43번인데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는 그러니 구약에서는 다윗이가 네 번 사용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번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총 찌어다를 사용한 게 7번밖에 안 돼요. 그 많은 성구 중에서 7번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6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6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해서 나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갖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네 번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누가 제일 많이 사용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가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사용했는데 몇 번 사용했냐 하면 24번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24번을 사용했어요. 히브리서에 딱 두 번 저자 미상이죠. 두 번 있을지어다라고 두 번 사용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 사용하고 사도 요한이가 두 번 사용하고 예수님의 또 친동생 야고보가 한 번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총 43번이 사용됐는데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왜 있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있을지어다 이것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 나 생각해 봤더니 아 신약을 읽고 사도 바울이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게 하니까 아 우리도 이렇게 사용할 권리가 권한이 있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오너라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진핑과 공산당은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정은과 북한 공산당은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문재인과 주사파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아,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쓰니까 이건 뭐 나무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따져보자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성경에 있는 말하자면은 다윗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그 다음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유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라고 사용했을 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디다가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다 사용했느냐. 내가 쭉 어떻게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다 사용했을까. 어디다. 보니까는요 여기 처음부터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 그런 능력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있을지어다를 사용했어요.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함을 돌릴 때 찬양하는 마음으로 있을지어다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할 때에 안 믿는 불신자들,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네 번 사용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제자들, 앞으로 복음을 증가하다 순교를 당할 그 제자들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 사용한 것도 아니고 박해자를 위해 사용한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세상 정부를 위해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가 24번, 베드로가 3번, 요한이가 3번, 유다가 1번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사용했느냐? 전부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생명책 이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웠다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구속과 관계가 있어요. 구속과 영혼 구원과 복음과 관계 있는 데다가 그걸 썼지 다른 데다 쓴 적이 없어요. 내가 다 어젯밤에 연구를 했어요. 낱낱이 낱낱이 찾아봐가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12시쯤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했을 때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을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넣었을 때에는 어디다가 복을 비는 말을 찌어다를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자기 영혼의 구원의 가치라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성도를 위해서 써,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구원과 관계가 있고 복음과 관계가 있고 또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아라고 더 죄와 이겨 살아라고 더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데다 다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내가 어저께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시진핑과 북한 공산당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명한다는 건 뭐예요? 명령잖아요. 명령.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거 명령이라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말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시진핑과 북한 공산당은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김정은과 북한 공산당은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김정은과 주사파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 명령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유다는 성경을 남긴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에요. 신앙의 이정표, 천국 갈 수 있는 길에다가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거기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찌어다를 쓰려면은 누가 써야 되느냐?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베드로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유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써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생명책 이름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음란에 가득 차가지고 욕심사슴 가득해가지고 오직 인기, 명예, 권력, 돈과 재물, 영원권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천국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 공무원의 사명도 감당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생명책 이름도 없는 사람이 중생할 줄도 모르고 자기 죄가 무슨 죄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다? 그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하고 시진핑하고 북한하고 이제 한국 문재인 정권하고 복음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찌어다 하면은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봐도 있을지어다 그거는요 이 세상 나라하고 세상 역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곳에 신실한 기독교 성도들에게 썼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썼어요. 위로와 격려 차에도 쓰고 격려를 위해서도 쓰고
실제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도 쓰고 전부 다 구원과 관계는 거, 구원과 하나님의 실존과 구원 그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 찌어다를 썼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안수 좀 받았다고 예수의 이름 막 갖다 써도 도용해도 되는 거요. 그 명예훼손죄로 걸리는 거요. 지금 남의 이름 빌려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네? 문제 이름 불러다가 우리가 무슨 일 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명예훼손죄 걸리는 거요. 이 땅에서 땅의 이치에 밟고 하늘 이치에 밟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죠. 이 세상에 명예훼손죄 이거저의 목사들이 명예훼손죄를요 밥 먹듯이 그냥 물 마시듯 마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녁에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자는 누군가 누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살기는 사도바울 같이 살지도 아니하면서 사도바울은 오직 영혼 구원 한 영혼이라도 회개시켜가지고 그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그밖에 없어요. 오늘날 목사들 자기 사업체 차려놓고 지금 목사 감투 쓰고 그래가면서 영혼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명예와 인기 추앙받는 거 그런 게 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도둑질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어지겠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설마 우리가 사도바울 같이 그런 청빈의 삶을 살고 그런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삶을 살고 그 영혼에다가 그 영혼 한 영혼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수고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고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버리고 자기 목을 단두대에 넣으면서까지도 그 성도를 옥중에서 우리 아마 한국에 있는 목사들 무슨 일 당해가지고 옥에 들어가 보세요. 이 새끼 저 새끼 욕하면서 억울하다 분하다 자기 변명은이라고 정신이 없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 모든 게 다 네 권의 책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을 썼을 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기 가서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살아남으면 좋으냐 나 좀 어떻게 빼낼 생각 좀 해봐라 그런 구절 있어요. 그 옥중에서도 그 약물이 생각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게 돼버리면 어떡할까? 저러다가 예수 안 믿고 돌아서면 어떡할까? 예수 부인해버리면 어떡할까? 저러다 그 영혼이 멸망에 빠지면 어떡할까? 오직 그 생각밖에는 없잖아요. 그 감옥 속에서도 로마 감옥 속에서도 말이죠. 그 사도바울처럼 자기 그렇게 살아봤어요? 이번에 말이죠. 그 무슨 빤스 목사가 좀 들어가가지고는 분해가지고 들어간 거 분해가지고 이 일이 뭐 변명하고 저리 변명하고 벌 변명 다 해갖고 나와갖고 그리고 자기 그렇게 말했다고 억울하다고 자기 일하는데 모었는데 손해 많이 봤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고소해갖고 150만원 200만원 벌금 물게 만들고 예? 그것이 목사 사도 바울과 한번 비교를 해보라 그 사도 바울과 구약은 갖다가 지킬 필요도 없다고 구약은 이를 지킬 필요 없다고 하면서 왜 돈 뜯어내는 데는 구약을 그렇게 잘 이용하는지 몰라. 솔로몬이 인천번 1000번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뭐 재물을 드렸냐.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 줄 알아? 소 한 마리 값으로 바쳐야 될 거 아니야. 사명자 헌금해라. 뭐 작정 헌금해라. 평생 헌금하라. 와, 가짓으로 보면은요. 그 헌금으로다가 완전히 그 백성들을 완전히 쇠고랑을 채워놔버려. 족쇄를 채워놔버려. 족쇄. 그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아주 족쇄를 딱 채워놔버려. 마귀의 족쇄요. 마귀의 족쇄. 작정 헌금으로 다 족쇄를 다 채워놔버렸어요. 아, 평생 헌금 몇 있어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많은 거지. 내가 평생 동안 하게 된 헌금이 1억은 할 거다. 그래 1억을 작정해놓고 계속 내라. 그리고 평생 바칠 헌금을 1억으로 작정해놓고 내라. 세상에 그런 족쇄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신학교 가게 되면 사명자 헌금하라고 사명자 헌금. 최하가 500만 원이래 사명자 헌금이. 기도원 가면 기도원 가면 거기서 또 돈 뜯어내고 작정 헌금하라고 그러고. 좀 신령이 갈급해가지고 어디 가서 좀 흡족함을 좀 뭔가 얻을까 해답 얻을까 이렇게 가면 여기서 돈 뜯고 저기서 돈 뜯고 좀 인터넷이라도 좀 들어가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볼까 하면은 여기서 돈 뜯고 저기서 돈 뜯고 구독자 수 눌러주라 조회수 눌러주라 좋아요 눌러주라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믿음 없고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그걸 통해서 살려고 하나 직업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간 데마다 무거운 족쇄를 차는 거예요. 막 가는 데마다. 정말 불쌍한 약물이들이에요. 우리 한국에 정말 불쌍한 약물이들이에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좀 좋아하는 목사, 매력있게 보이는 목사는 자기를 끌고 지옥을 가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좋아서 할렐루야 한다니까요. 자기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간지도 몰라. 그냥 그 목사가 좋으면 무조건 목사 말에 순종하면 다 천국이에요. 목사 말에만 순종하면 뭐 성경 제쳐놓고 그래 얼마나 얼마나 많은 헌금에 시달리고 시달린 줄 아세요? 목사는 돈 안 드리고 사업체 차려놓고 미친 하나도 안 들여놓고 사업체 차려놓고 자기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지요. 성도들 영혼의 구원에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혹시나 있을 수는 있겠죠.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져보고 내가 있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고 사용하든가 아멘 할렐루야를 하더라도 저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아멘을 한다든가 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맹목적이에요. 너무 맹목적. 내가 설교를 하고 준비를 많이 갖고 왔는데요. 다 못하겠네. 어떻게 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거룩하고 정직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본받지 아니하고 그 겸손은 본받지 아니하고 그 열심 주를 향한 그 헌신의 수고는 본받지 아니하고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 길 따라 맞따라 전 세계 관광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그 쪽 빼다가 잘 쓰는지 말이죠. 내가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있을지어다 했을 때 과연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여기 이런 곳에다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지각 있는 목사라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과시형으로 쓰는 거요? 과시형으로? 왜 믿음의 선배들이 그 단어를 썼을 때에 그 선배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고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는 내 이름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하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딘지 간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가하고 열두 제자들에게 70명을 둘씩 보낼 때 열두자 둘씩 보낼 때 예수님께서 허가를 했어요. 내 이름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생명책 이름 있다는 얘기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신앙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이름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 이름 사용하라고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허가도 안 받고 불법적으로 갖다 쓰는 거요? 그 명예훼손죄예요, 명예훼손죄. 이제 보세요. 천국 가보세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 명예훼손죄 어마어마하게 클 거요. 그 천국이라고 명예훼손죄 없는 줄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르친 성도들한테도 명예훼손죄를 가르쳐요. 너희들 기도하다 이럴 때는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이룩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들어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해결 잘 될지어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또 목사도 자기만 쓴 게 아니에요. 지옥은 자기만 간 게 아니에요. 다 끌고 가려고 그래요. 꼭 물귀신 작전을 써요. 물귀신 작전.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근데 다 따라세요. 아니 지금 나라 사태가 지금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려고 작정을 했으면 안 봐도 보이잖아요. 벌써 어떤 방향을 흐르고 있는지.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지난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내가 지난날에 목회 잘못했던 거 지난날에 잘못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찾고 찾아서 회개하고 죄를 찾고 찾아서 회개하고 성경 읽으면서 자기 행위와 비교해보면서 내가 이 구절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비교해보면서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중국 공산당 무너지게 도와주세요. 시진핑 저 무너지게 도와주세요. 김정은이 저 무너지게 도와주세요. 북한 무너지게 도와주세요. 기습작전 없게 도와주세요.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 문정권 바로가게 해주세요. 저 문정권 저런 식으로 계속 나가지 않도록 저 정권 쉽게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나와 내 가족 살려주세요. 아 그렇게 겸손히 꼬르륵 들어서 기도를 해야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현 정권은 물러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막 명령을 해. 명령을 해. 거기도 하나님께 들어주겠어요. 그거?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잘못 믿음의 열 선조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우리 열조가 과거에 이런 죄를 범하더니 오늘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날과 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대로 목회 못하고 성경대로 영혼에 관심 없고 물질에만 관심 있고 인기에만 관심 있고 세면술 배워갖고 성경이라고 속이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철저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적화되어 가게 되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기독교는 망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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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도록 감동이 되도록 눈물로 눈물로 호소하면서 겸손히 겸손히 꿇어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재인과 주사파는 무너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차,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줘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거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빌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번쩍 들고 하단 위치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 나라가 바로 되겠냐고. 그게 다 중생하지 못했다는 결과거든요. 중생에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중생을 하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낮아져서 정말로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내 목회하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내 영혼이 버림당한다면 어? 선줄로 선지 않는 넘어질까 조심하랬다고 남은 살려놓고 내가 버림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자신부터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목회해야지.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회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약물이 하나하나라도 회개시켜서 천국 백성 만들어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찾아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 있는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죄 위에 죄를 더 범하고 더 합쳐 매를 더 맞으려고 더 곁길로 가고 오히려 명예훼손죄 지었다고 고소를 해요. 그 명예훼손죄 누가 지었겠어요? 성도들 그 기독교인이 했겠지. 그러면 자기 약물이 고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자기 속에 속한 약물이 아닐지라도 다른 약물이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약물이 고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100번 반면 사죄해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발언 잘못했습니다. 비유 잘못 들었습니다. 사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을 왜 일을 더 키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써도 그것을 많이 생각해 보고 써야 돼요. 특히 성경적 단어, 기독교적 단어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함부로 남용하면서는 안 돼요. 구원과 관계도 없고 복음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백성과도 관계가 없는 곳에 예수의 이름을 남용해버리고 도용해버리고 그것이 바로 월권행위거든요.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내 이름을 갖다가 그런 데다 써? 감히 내 이름을 갖다가 어디 그런 데다 써?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안 보이겠죠. 눈에 안 보이겠죠.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피눈물 흘리고 대노하고 계시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한테 추앙만 받으면 되고 존경만 받으면 되고 와 우리 목사님 저 용기 봐라. 지금 현 정권을 대항해서 나선 저 용기 정말 저 기백 와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 모여야 우리 한국 나라가 다시 뒤바뀌게 된다. 저런 사람이 모여야 된다. 천국 만마보다 낫다. 뭐 큰 일꾼 하나 얻었다. 용사 하나 얻었다. 장군 하나 얻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할지 모르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 만 명이 나오고 십만 명, 천만 명이 나와도요. 이 나라는 절대 바로 서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철저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겸손히 엎드려 회개치 아니하면 그리고 그 행동을 뜯어고치고 성경으로 바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절대로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해요. 제가 금방 무너질 것 같죠? 뭐 청소년들이 나서고 여기서 나서고 여기서 막 나서가지고 문 잠고 물러가야 된다. 문 잠고 끌어내버려야 된다. 이제는 인내 전술을 써가지고 끌어내보자고 그러더만요. 인내 전술을 어떻게 쓸지 과연 누가 앞장서서 과연 청와대 담을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넘어갈지 아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는 뒤에서 조종하고 넘어가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인내 전술로 끌어내버리자.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지요? 그 정권이 어떤 정권인데 무너져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해서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 저것들이 내 가슴에 못을 얼마나 못을 박았는데 저렇게 눈물로 우러대고 저렇게 눈물로 우러대고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치료. 우리가 하나님 속을 쓰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 가슴에 너무 못을 박고 빚을 얻고 잤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두그러질 때까지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기고 불쌍해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로 치료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치료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도둑질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위치에 서서 명해버린다? 하나님도 명하지도 않고 있는 걸 누가 들어주고 있어요.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돼. 신앙의 원리를.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목사를 아무리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옛날에 한번 훌륭한 목사님 한번 왔죠. 우리나라에서 이름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 이름은 내가 되지 않겠지만 왔는데 저 목사에게 아무렇게나 대접해버려. 아무렇게나 대접해서 보내버렸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래서 아이고 어떡해요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다윗이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그래도 다윗이가 어떻게 사울을 대했냐. 삼일째 하나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복수할 기회가 몇 번 있어도 하지도 못했고 사울을 저주하지 못했다. 왜?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 이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외면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대적으로 삼을지라도 너는 그 목사 앞에서 깍듯이 대하고 그들의 사상이나 뭐든 본받지 말고 옳은 것은 본받을지라도 본받아서는 안 될 것 절대 본받지 말되 그러나 오거든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줘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뭘 때문에? 그 목사가 이뻐서 아니고 그 목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린 목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머리 위에 내 이름이 있지 않느냐 내 이름이 있으니까 그 목사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최선을 다한 대접을 해주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본받아라 다윗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질 때 정말 그 머리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 목사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도 성경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럼 분명히 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합리적인 비판적 의식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 의식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사가 비성경으로 나갈 때 따라서는 안 돼요. 절대 그 사장 따르면 안 돼요. 그 행동도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했거든요. 하다못해 마귀가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과 일치된 말이 있으면 듣고 행하고 아무리 천사 같은 목사가 말을 할지라도 그거는 성경과 틀릴 때는 지키지 마라. 더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이단 설교를 듣든 뭐 어떤 뭐 카톨릭 설교를 듣든 딱 세 가지 방법으로 들으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첫째, 그 설교 가운데서 이단이 설교로든 보수정통이 설교로든 통일교 설교로든 누가 설교로든지 첫째로 내가 저 설교 가운데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 그 설교 가운데서 자기가 회개할 죄를 찾아라. 두 번째 내가 저 가운데 지켜 행해야 될 교훈이 뭔가 찾아라. 세 번째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그 설교 가운데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라. 이 세 가지만 딱 흔들리지 않고 찾는다면은 이단이 됐든 사이비가 됐든 보수 정통이 됐든 누가 설교했든 간에 어느 설교를 듣든지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잃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 껍데기 보지 말고 홀 보지 말고 매력 보지 말고 인기 간판스타 유명 간판스타 보지 말고 교회 큰 건축물 보지 말고 많은 인파 보지 말고 명예권세 보지 말고 뭘 봐야 하느냐 그 설교 가운데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뭔가 저 설교 가운데 회개 거를 찾고 내가 지켜 행해야 될 교훈을 찾고 내가 감사해야 될 제목을 찾고 세 가지만 해라 세 가지만 그러면은 어떤 어느 교회 가서 설교 어느 설교를 듣더라도 그 사람 이단에 빠질 리가 없고 하나 앞에 버림당할 일이 없다. 내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지금 한국 목사님이 어느 한 가지가 성경적 맞을 것 같으면 100% 싹 다 성경적이라고 믿어버려 참목사라고 그 참목자라고 다 믿어버려요.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한 마디만 잘했다 그러면 눈에 들었다면 바깥이가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것이 자기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지옥으로 이끌어간 지름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별력 상실이죠. 한 가지 한 가지를 따져서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걸 따져야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광야의 소리 카페를 운영을 했고 지금 내가 또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내 설교를 들으면 선악간의 분별력이 생기고 신앙이 체계화되고 정립되어서 자로 나오나 칠치지 아니하는 신앙의 기준이 생길 것이고 천국으로 가는 이정표로서 방향이 바로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라 하더라도 따를 것은 따르고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생명 걸고 목사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아 저건 아니야. 아 주일날 축구를 보면서 우리 선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주일날 말이죠. 어 주일을 보면 건데 저건 목사가 저거는 명령해도 저건 따르면 안 돼. 저건 지옥이야. 생명 걸고 지켜야죠. 저 신앙 절개 거기서 지켜야죠. 목사가 막상 말하면 구원 얻어요? 목사 말하게 순종하면 천국 가요? 목사 말에 무조건 맹신맹종하면 천국 가고 구원 얻고 상급 받는 거요? 그러니까 전부 가다 목사가 말했으니까 목사 명령했으니까 기도실로 모여 어디 강단으로 모여 우리 응원하자. 한국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해야 돼. 그래가면서 주일 예배는 건성건성 영혼 구원에 건성건성 해버리고 축구에 미쳐가지고 축구를 위해서 이겨달라고 기도하자. 기도한다고 이겨요? 그런 기도 들어줘요? 안식일을 범하라고 하는 목사의 목회자. 아 그리고 빤스 내라 해서 빤스 내래요? 인감도장 가져와서 인감도장 가져와요? 지켜서는 안 될 거 지키지 말아야죠. 따르지 말아. 따라서 안 될 거 따르지 말아야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 또 윤리 도덕에서 어긋나는 거. 세상 원리에서 어긋나는 거. 그런 말 따르지 말아야죠. 목사들 말 따르지 말아야죠. 분별력 가져야 돼요. 분별력. 지금은 철저하게 분별력 가지고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돼. 냉철한 판단이요. 자기가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건 긴 거예요. 냉철한 판단력까지야 자기 영혼 살려나가는 거예요. 목사 말하고 다 따르지 마세요. 그런 목사 따라갔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 하나님께 나홀로 신앙하라고 내 가르침을 받으면 나홀로 신앙하라고 지금 저 교회 가게 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윤리 도덕에서 어긋나는 거 성경 교리에서 어긋나는 거 성경 진리에서 어긋나는 거 어떤 유명 목사가 불을 토해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어긋난 것은 확 돌아서야 돼. 냉철하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인종 사정 없이 칼처럼 잘라보고 두부머짜리 자르고 돌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영혼 지킬 수가 있어요. 목사를 그렇게 만든 거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래도 헤벨레 저래도 헤벨레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좋다고 박수치면 깎아대고 웃어가면서 야, 주의 성도들 책임이 크지요.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하고 어긋난 말 확 돌아서 버리고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그건 성경 없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이거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딱 돌아서 두 번 다시 목사가 그런 짓 안 하죠. 다 공범자들이에요. 공범자들. 다 공범자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만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잘 배워가지고 이 기준이 똑바로 신앙의 기준, 선악의 기준이 똑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한국은 혼탁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어떤 것이 비성경적인지 어떤 것이 도리인지 어떤 것이 아닌지 윤리도덕도 다 타락해버리고 윤리도덕의 기준도 신앙의 진리의 기준도 다 무너져버리고 교리의 혼탁 모든 진리의 혼탁이 와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흙탕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방송을 듣는 자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 좀 받았다고 그 목사 앞에서 조금 말만 하면 저주받을까 싶어서 벌벌 떨고 있는 양무리들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긴 것은 기라고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용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런 목회자 따라가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천국 방향 잘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이 수술을 받고 잠잔 영혼이 깨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죽은 영혼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의미가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